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자, 공수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지난 시간에 들려준 하무치의 명판결 이야기 기억나죠? 네! 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서로 재산을 갖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막 다퉜어요. 관할 가서 자기 주장이 맞다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다투는 형제를 보고 하무치는 어떻게 했어요? 뭐를 막 머리에 쓰고 막 도망갔어요? 항아리를 기억됐어요? 와, 밥해 먹는 가마솥을 망치를 들고 와서 병사가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놀래갖고 막 머리에 쓰고 막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앞이 안 보였는데 막 도망쳤어요. 가마솥이 깨질까봐. 그래서 하무치가 다투는 형제를 위해 멋진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할머니가 그래 우리 친구들이 아주 기억을 잘하고 있었어요. 자, 할머니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형제와 잉어 이야기예요. 형제와 잉어. 형제와 잉어. 여러분은 형이나 동생이 있나요? 네. 없는 친구도 있고.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그래, 형이 형도 있는 친구가 있고 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다 있어. 여러 명인 친구도 있고 또 형과 동생이었고 혼자인 친구도 있어요. 자, 형이나 동생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어떻게 놀면 좋을까요? 사이좋게. 그래, 맞았어. 사이좋게. 이 장난감 내 거야? 그러면서 막 다투면은 싸움이 나겠지요? 네. 서로 양보하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저는 맨날 양보해요. 매일 양보해요. 우리 친구 착한 친구예요. 저도 친정생한테 맨날 양보해요. 맨날 양보해요. 할머니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다 했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또 아껴주고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요. 양보 별로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음에 잘 양보해봐요. 자, 오늘의 이야기 사이좋은 형제가 나오는 이야기 속으로 출발!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아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친구들 잘 들어보아요. 자세를 멋지게 들어보아요. 이제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잘 들어봐요. 옛날에 부모님을 일찍 여인 형제가 살았어요. 비록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형제는 남달리 우애가 깊어서 서로 도우며 잘 지냈지요. 그러던 중에 형이 갑자기 아파서 일하지 못하게 되자 아우가 형의 몫까지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밭에 일하러 갔던 아우가 강에서 큰 잉어를 잡은 노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잉어를 보자 아우가 저 잉어를 형님께 고아드리면 형님 병이 나을 거야 하고 생각한 아우가 용기를 내서 그 노인에게 말했어요. 저 어르신, 우리 형이 몹시 아픈데 그 잉어를 고아먹이면 나을 것 같습니다. 잉어값으로는 많이 모자라겠지만 제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노인이 자네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먼.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적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아우는 한사코 돈을 받지 않겠다는 노인에게 돈을 떠맡기다시피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님, 제가 잉어를 구해왔어요. 이것을 구하드시면 몸이 한결 다질 거예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 아우가 사들고 온 잉어를 보자 형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못하러 잉어를 사왔느냐? 그럼 이왕 사왔으니 우리 같이 나눠 먹자꾸나. 아우가 부엌에 가서 잉어를 손질하려고 잉어의 배를 갈랐더니 글쎄 잉어의 뱃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주먹만한 구슬이 나오지 뭐예요? 아니 이게 뭐야? 어머 구슬 아니야? 형님 잉어 뱃속에서 구슬이 나왔어요. 아우야 나에게 잉어를 주었으니 구슬이랑 내가 갖도록 해라. 그런데 마음씨 착한 아우는 자기는 구슬이 필요 없으니 형이 가지라고 했어요. 형제는 이렇게 서로 구슬을 가지라며 옥신각신 하였지요. 그러다가 형제는 이러다 싸움이 나겠다 싶어서 구슬을 강에다 버리기로 했어요. 형과 아우가 강에 가서 강물에 구슬을 던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커다란 잉어가 잉어 한 마리가 갑자기 솟구쳐 뛰어오르더니 형제 발 앞에 툭 떨어지지 뭐예요. 형은 동생이 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또 한 마리의 잉어를 가지고 막 집으로 돌아온 형제는 다시 잉어의 배를 갈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잉어의 배 속에 구슬이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 야, 우리 친구들 할머니 이야기에 푹 빠져서 잘 듣고 있네. 맞아. 할머니가 이렇게 했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그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 들어본 적 있어요? 이야, 잉어의 배 속에 구슬이 두 개나 들어있었어요. 다음에 사이좋게 할머니에게 잘 들어봐. 이 구슬을 어떻게 했는지. 사이좋게 구슬을 하나씩 나누어 가진 형제는 이 구슬을 팔아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었답니다. 형제의 집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는데 이 구슬을 팔아서 이제 어려움이 없게 되었대요.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이에요. 너무 짧았어요. 맞아. 지난 시간에 재밌었어요. 그림 보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그림 보기 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있었죠? 어려운 말을 쉽게 알아볼까요? 한번 해고 가요. 자. 잉어가 몇 살쯤 있을까요? 잉어요? 잉어가 이만한 건 몇 센치 될까? 한 30cm에서 50cm도 될 것 같아요. 할머니 생각에는. 자. 그러면 잉어 몇 살이에요? 잉어요? 할머니가 잉어 따져보면은 100살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몇 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 자, 이제 공부부터 어려운 단어를 쉽게 알아볼까요? 그것부터 해요. 여윈. 여행. 아까 부모님 일찍 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콩쥐팥쥐 알죠? 네. 일찍 부모님을 여인 콩쥐는 아주 힘들게 일을 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자, 남달리. 남달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매우 남달랐어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다르게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남보다 그래. 그리고 세 번째로 목. 목이 무슨 말일까? 맛있는 먹는 것 같아. 맛있는 떡을 할머니 몫으로 남겨두었지요. 또 마지막으로 간식 먹는 거. 간식 먹는 것 같아. 물고기 먹는 거. 마지막으로 옥신각신. 옥신각신. 네, 형과 동생이 서로 장난감을 가지겠다고 옥신각신 했어요. 오르니 그르니 하고 다투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아 나와라. 하나, 둘, 같이 하나, 둘, 셋, 넷. 아, 그림이 안 나고 글씨가 나왔네. 자, 한번 읽어봐요. 형제와 잉어. 다 형제와 잉어 오늘의 이야기 제목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냈다는 우애가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진짜 그림아 나와라. 하나, 둘, 셋, 야! 진짜 그림 나왔다. 자, 할머니가 그림을 보여주셨으니까 대답을 한번 잘해주세요. 자, 강에서 우이는 무엇을 잡았나요? 잉어. 맞아. 큰 잉어를 잡았어요. 그리고 조금 예민해. 조그만 것 같아? 할머니. 그리고 자, 큰 잉어를 잡은 노인에게 아우는 어떻게 했나요? 그 잉어를 갖다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지? 건강한 잉어를 주자고. 아픈 두둥에게 구워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랬어요. 자, 할머니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형이 몹시 아픈데, 어르신이 우리 형이 몹시 아픈데 그 잉어를 구워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잉어값으로는 많이 모자라겠지만 가진들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노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아우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돈을 내고 가다 아니면 돈이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거라 그랬을까? 필요 그냥 가져가거라. 그래, 돈은 필요 없으니 자네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먼.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게,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친구들 할머니 이야기를 아주 잘 들었어. 자, 다음 그림은 그림아 나와라. 야! 아, 야! 두 번째 그림 나왔다. 자, 강에 형제가 싸울 것 같아서 강에 구슬을 갖다 버렸더니 어떻게 됐어? 갑자기 구슬이, 잉어가 튀어오르더니 형제 발 앞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말했어? 형제는 그 잉어를 어떻게 했죠? 갈랐어요. 어디로 갖고 왔어? 집에. 그래. 잉어를 집으로 가져와서 형제는 그 또 한 마리의 잉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배를 갈랐어요. 그랬더니 그 잉어의 뱃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구슬이 몇 개가 있었지요? 네. 구슬이 두 개가 들어있었어요. 선생님, 저거 구슬 아니라 잉어 아닌 것 같은데요? 빨간 구슬이 잉어 알 같아요? 네. 잉어 알이 이렇게 클까? 주먹만 할까? 선생님, 잉어 알하고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이거요. 이 구슬 팔아갖고 뭐 하려고? 장난감 사게요. 장난감 사게. 아니요, 구슬로 장난감 사게. 구슬로 장난감 하게요. 구슬로 이거 달라고요. 와, 우리 친구는 상상력이 풍부해요. 어항 사갖고 잉어를 기르려고. 와, 그러면 구슬이 3개가 될 수 있을까? 100개도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5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두 개의 구슬을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졌어요. 서로 몇 개씩 나눠 가졌어? 하나씩. 그냥 막 이렇게 막 돌리면 되는데.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이 구슬을 팔아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너무 잘 들어주었어요. 또 그림이 있을까? 나중에요. 구슬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할머니 이야기 듣고 막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잉어가 태어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잘 듣고 막 상상력을 많이 잘했어요. 자, 이제 그림 잘 봤죠? 자, 이제 할머니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 속에 형제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깊었어요.
그리고 아픈 형을 생각하는 아우의 착한 마음 때문에 구슬이 두 개나 생겼지요. 그 구슬을 사이좋게 나눠가지는 형제의 모습은 참으로 훌륭했어요. 우리 모두 사이좋게 잘 지내는 멋진 여러분이 되어보세요. 네. 자, 이야기 잘 들었으니까 끝나는 노래와 율동 함께 불러봐요. 자,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공수 인사.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 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전통 문화 계승이라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이 아이들을 대하고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귀엽고 또 제 생활의 활력을 많이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언제까지나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